다음 설명은 이 모듈이라는 메뉴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. 제가 모듈 메뉴 앞으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게 될 메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그런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모듈을 썼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, 사실 아마 교수님께서 쓰다 보시면은 조금 헷갈리시는, 분명히 이 부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.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는 과제도 추가할 수 있고, 토론도 추가할 수 있고, 퀴즈도 추가할 수 있고, 그리고 강의 출결, 동영상, 화상 강의, 오프라인 출결도 다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각각의 학습 요소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, 각각의 학습 요소에서 추가한 과제, 토론, 퀴즈를 모듈로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듈 메뉴에서 과제, 토론, 퀴즈를 추가를 하게 되면요, 본인들의 원래 메뉴에도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모듈에서 과제를 추가를 했어요. 그럼 모듈뿐만 아니라 과제라는 메뉴에도 과제가 생기고요. 모듈에서 퀴즈를 추가를 했어요. 그럼 모듈뿐만 아니라 퀴즈에도 퀴즈가 생겨요.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과제, 토론, 퀴즈, 강의 출결 이 메뉴가 본인들의 본적이라고 따진다면 모듈에서 추가를 하면 본인들의 본적 메뉴에도 하나씩 다 생기게 된다인데요. 그렇다면 삭제는 어떻게 될까요? 삭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. 삭제 부분은요, 본인들의 본적 메뉴에서 지워야 완벽한 삭제가 가능합니다. 이 모듈 메뉴에는 학습 요소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어요.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 잘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16주차에 과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. 모듈에서 제가 방금 모듈에서 지금 이렇게 과제를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. 모듈에서 과제를 하나를 추가하면 이 모듈에 게시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본적 메뉴인 과제에도 이렇게 제가 모듈에서 생성한 과제가 보이시죠? 그런데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제가 만약에 이 과제, 이 모듈에서 추가한 과제를 아예 삭제를 하고 싶어요. 삭제를 하고 싶어서 모듈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요, 모듈에서만 삭제가 돼요. 보시면은 이 모듈이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혹시 삭제라는 버튼이 없는 게 보이시나요? 삭제가 없고 제거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치만 이 제거가 있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? 제거가 되는 이유는 모듈에서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거라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를 하셔도 모듈에서만 제거가 되시지 실제 과제라는 메뉴에서는 제가 아까 생성했던 과제가 그대로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사전 말씀드렸고요. 이 과제를 아예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각각의 본적 메뉴에서 삭제, 여기는 삭제 메뉴가 있죠? 삭제를 해주셔야 전부 다 삭제가 된다. 근데 혹 반대로 과제에서 삭제를 하시면 모듈에서도 삭제가 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죠?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